MBC 드라마 옷소매 붉은 끝동에서 큰 활약을 선보인 배우 오대환이 성인이 된 뒤 아버지에게 왜 어릴 때 나한테 그렇게 모질었어요? 라고 물은 적이 있다며 관련 이야기를 들려주었다. 8일 MBC 에브리원 떡볶이집 그 오빠에 출연한 오대환은 제가 유난히 까불기도 했는데 아버지가 유독 저한테 모지셨던 것 같다. 잔다고 혼내고 밥 먹을 때 쩝쩝댄다고 혼내고 맨날 혼났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. 오대환에게 어린 시절 기억 속 아버지는 늘 엄격했던 모습. 그는 혼난 기억밖에 없고 안아주거나 스킨십을 해준 게 전혀 없다. 옛날 사진 중에 아버지가 저를 업고 찍은 사진이 있긴 한데 내 기억 속 아버지는 늘 무섭기만 했었다라며 왜 나한테만 그럴까? 불만이 많았었다라고 고백했다. 성인이 된 뒤 결혼을 하고 아이도 낳은 오대환은 어느 날 아버지에게 그 이유를 물은 적이 있다고 한다. 나는 내 자식 그렇게 예쁘던데 아버지는 도대체 나한테 왜 그랬느냐고. 그때 오대환의 아버지가 들려준 답은 내 형한테 미안해서라는 한마디. 알고 보니 오대환의 형은 장애인이었고 아픈 손가락이었을 형을 챙기다 보니 상대적으로 오대환에게 잘해주지 못했던 것이다. 오대환은 내 새끼 감기만 걸려도 걔한테 얼마나 신경이 쓰이는데 단순히 감기가 아니라 장애인 아들이 있으면 그럴 수 있었겠구나. 그 순간 아 그랬겠구나 싶었다라고 말을 줄였다. 뒤이어 오대환은 한편으로는 그래도 그럼 아픈 자식만 자식이야? 나같이 건강한 자식은 자식이 아니야? 라고도 물어봤다. 건강하고 잘 노는 아들한테도 표현을 많이 해줬더라면 얼마나 좋아? 그랬더니 무뚝뚝한 아버지가 미안하다고 하시더라며 거기서부터는 나도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. 뭔지 너무 알 것 같았다라고 털어놓았다. 늘 엄격하고 무뚝뚝했던 오대환의 아버지는 사실 아들을 깊이 사랑했으나 표현에 서툴렀던 것으로 보인다. 오대환은 제 첫 드라마가 2010년이었고 단역이 아니라 처음으로 배역을 맡은 것이었다. 아버지가 진짜 구두쇠라 그 당시에도 옛날 브라운관 TV를 사용했는데 어느 날 가보니 얇은 최신 50인치 TV로 바꾸셨더라며 왜 그랬냐고 물었더니 아들 얼굴 크게 보고 싶다고 하더라고 웃음을 지었다. 이어 아이가 생긴 이후에 바라본 아버지는 그전과 조금 달랐다라며 2019년 세상을 떠난 아버지에 대해 한 번 더 안아볼 걸, 한 번 더 말 걸어볼 걸, 좀 더 표현했다면 좋았을 것 같다고 그리움을 표현했다. 곽상아 콜론 싼 거, 곽의 터프 포스트, 케야.